농사를 짓기 전엔 11년간 IT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농 준비를 하며 우연히 ICT 온실 교육을 들었는데 매력적이다. 나도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ICT 온실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느낌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지 과수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기대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워낙 할 것도 많았고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사실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도입하면 진짜 편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에서 의존하는 농법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연동 벨로형 스마트팜 온실에서 ICT 환경 제어 장비를 활용해 대추방울 토마토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ICT 환경 제어 컴퓨터에 토마토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 CO2를 설정해 뒀는데요. 온실 내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면 ICT 환경 제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장비를 가동해 제가 설정해 두었던 조건이 되도록 합니다. 일사량과 누적광에 따라 토마토가 필요로 하는 양분을 양익기가 양분과 지하수를 믹싱해 식물에게 직접 주게 되는데요. 배지와 배액의 무게를 통해 증산은 잘 되고 있는지 뿌리 상태는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감이란 느낌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물을 재배했던 분들의 재배 경험을 80에서 90% 이상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 본원에 추가로 신축사를 지으며 ICT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제 생각의 핵심 장비는 자동급이기입니다. 이 장비는 사료급이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사료급이량이나 잔여량 등을 측정해줍니다. 예전에 사람이 일일이 해야 했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정확해졌고 노동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본사 내부의 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돼지들에게 일정한 생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ICT 기계를 도입한 신축사의 수출화 성적이 훨씬 좋고 이웃두수도 1두 정도 높고 돼지 사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노지 포도에 다양한 ICT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농장을 제어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저희 기관은 각 농장의 환경 데이터를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 ICT 종합정보 시스템은요. 화성시의 기상을 정밀하게 관측해서 3일 이내의 기상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성시 미래 기상 지도를 만듭니다. 이것들을 각 농가 단위로 예측해서 병해충이나 기상 위험 발생 정보를 개별 농가별로 다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지 과수에서도 과학적으로 센서 값에 의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농촌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해서 원격으로 밭을 제어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 효과도 두 번째로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사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론교육, 교육실습, 경영실습을 받은 뒤 현재는 임대온실에서 대추방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같이 농업에 대한 접점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디지털 농업에 대해 마음껏 배우고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과 장비에 대한 실증이 계속되고 스마트팜의 농산업과 데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점이기 때문에 농업인으로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연구기관, 관련 농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협업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농업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생생한 현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열어나가는 청년 창농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